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방학특강 공제 7주 완성을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내 카라! 카라가 셔츠 카라도 있고 차이나 카라도 있는데, 카라를 만들어서 어떻게 잘 다는지, 요거 좀 어렵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퍼페! 퍼페 가게끔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노치드. 테일러 메이드 카라에는 노치드 피크드 숄이 있는데, 패턴을 님바가 뜨는 걸 좀 봐서 그냥그냥을 하겠는데, 와, 이거는 카라를, 뒷카라를 섞어서 카라를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노치드 카라만 할 줄 알면 이제는 옷 만들기를 좀 중급 이상이 될 것 같은데, 노치드 카라를 잘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립바가 지금 나와 있는 플랫 칼라, 셔츠 칼라, 차이나 칼라, 이거 피크드 칼라, 노치드 칼라, 이렇게 테일러 칼라까지 해가지고 쉽게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칼라 한두 개 하고, 노치드 칼라면은 피크드도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 부분만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이나 카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차이나 카라나 셔츠 카라 만들 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앞에 부분만, 카라 앞에 부분만 이렇게 카피해 놓으세요. 자, 원단을 두 겹이니까 두 개를 잘라 줄게요. 차이나 카라 원단을 두 겹으로 잘라 주신 다음에, 자, 심지를 하나 붙여 줄게요. 한쪽 면, 겉면에 심지를 하나 붙여주세요. 자, 심지를 붙였으면은 반을 딱 접으신 다음에 잘 그려지는 펜으로 잘 그려주시는 거예요. 요술펜이 됐던 아니면 볼펜이 됐던, 지워지는 열 볼펜도 괜찮아요. 잘 그려주신 다음에 C접을 넣고,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끝에가 양쪽이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만들어놨던 요 플라스틱으로 잘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밑에까지 잘 그려주신 다음에 C접을 1.2cm 정도, 반인치 정도 C접을 넣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낫지 표시도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딱 접어서 C접을 접어주시는 거예요. C접을 정확하게 아까 우리 그린 대로 C접을 접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쇠 자를 이렇게 딱 그 똑바로 못 접을 때는 쇠 자를이나 이런 것들을, 곡자라든지 이런 거 얇은 자로 넣고 꺾어주시면은 잘 꺾여요. 다 접었으면 두 개를 포개신 다음에 위에를 쭉 박아주세요. 위에를 그려놓은 데를 위에를 쭉 박아주신 다음에, 자, 위에를 박았으면은 이제 우리 이제 목 부분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 테이프를 붙여줘라. 자, 목 부분 늘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카라랑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특히나 다대 테이프나 심지를 잘 붙여주셔야 돼요. 자, 앞에 목도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낫지를 넣어주시면서 잘 붙여주세요. 낫지를 너무 넣으면은 이게 벌어지니까 낫지를 적당히 돌아갈 수 있는 만큼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어깨 부분도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 앞판에만 다대 테이프 박히는 곳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위에를 박고 뒤집으신 다음에, 위에를 박고 뒤집으신 다음에 C접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몸판에다가 갖다 대고 그려주신 대로 박아주시는 거예요. 한쪽은 접었고 한쪽은 그렸고, 자, 그린 쪽으로 접어주시는데 안쪽에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안쪽에서 그려준 대로 박아주시는 거예요. 접은 쪽이 넘어갔을 때 겉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안에서 박아주세요. 낫지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밑에 거를 살짝 당기면서 하셔야지 밑에 게 줄어 당겨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맞게 돼요. 자, 이렇게 겉에를 박았으면은 스티치 노르발, 스티치 끝 스티치 노르발로 바꿔주신 다음에 위에서 스티치로 고정을 해주실 거예요. 자, 여기 돌릴 때 항상 쫙 펴서 밑에 거를 살짝 당겨주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울지 않고 정확하게 잘 박힐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예쁘게 차이나 칼라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플랫 칼라를 만들 건데, 플랫 칼라는
밑에 부분 두 겹 중에서 하나는 식사나 푸서로 만드시고 하나는 바이어스로 하시는 게 좋은데, 굳이 바이어스로 안 하고 원단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식사나 푸서 겉감과 같이 하셔도 돼요. 두 개를 포개놓고 심지를 붙여주신 다음에 그려주시는 거예요. 완성선을 그려주세요. 자, 시접도 1.2cm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잘라주세요. 낫지 표시도 잘 해주시고요. 자, 시접을 꺾으신 다음에, 우리 꺾은 다음에 이렇게 꺾은 다음에 실, 요거 코 빼는 거죠. 끝에 모서리를 뺄 때 실을 한 땀 넣고 한 땀 띄고 쭉 빼서 뒤로 제껴 주신 다음에 한 땀, 한 땀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쭉 박아 주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또 여기서도 한 땀 남겨놓고 실을 한 땀 남겨놓고 실을 꽂고 다시 한 땀만 딱 옮긴 다음 당겨 주시고 안쪽에 넣고 박아 주시기. 그래야지 코가 잘 빠져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요 플라스틱 셔츠라든지 여기 플랫 칼라가 끝에가 말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카라 끝부분에 넣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박아주시면은 끝에가 이렇게 제껴지지 않아서 예뻐요. 그 다음에 시접 스티치 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다려볼게요. 실을 콕콕콕콕 당겨주시면은 코가 잘 예쁘게 빠지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코코코코 한번 당겨서 해보세요. 자, 이렇게 코를 잘 뺐으면은 이제는 시접 스티치 쪽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0.1mm 정도만 차이 나게끔 겉에서 봤을 때는 0.1이 안 보이고 안에서 0.1이 크게 해서 잘 다려주시는 거예요. 끝에 일자가 나오도록 잘 다려주시는 게 좋아요. 일자가 안 나오고 휘어질 수 있으니까 초보자들은.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을 정확하게 끝부분을 잘 맞춰주신 다음에 시접 안쪽에 시접을, 뭐 우리 아까 1.2cm 시접을 줬죠. 거의 시접을 꺾어서 다려놓아주세요. 자, 예쁘게 잘 다려주시는 게 카라 달 때 제일 중요해요. 예쁘게 잘 다려주신 다음에 안쪽 선을 이제 그려주세요. 시접 1.2cm 남겨놓고 이렇게 우리가 박을 곳이거든요. 여기 시접을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다 이렇게 박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카라가 제껴질 거예요. 플랫 칼라. 그러면 이렇게 살살 마르면은 끝부분이 한 0.3m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차이 나는 쪽을 그려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카라가 제껴질 거기 때문에 안이랑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 카라가 잘 안 제껴지는데 이렇게 0.3mm, 0.4mm 정도가 차이가 나는 만큼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거기를 박을 거예요. 그러면은 카라가 안으로 잘 들어갈 거고 예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자로 일직선을 잘 만들어줄 때 저는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몸판에다가 이제 아까 그려놓은 대로 박아볼게요. 안쪽에서 박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와서 겉에 스티치를 때릴 거기 때문에 안쪽을 잘 낫지 부분을 정확하게 맞게끔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대테이프도 잘 쳐주셔야지 되고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심지라지 이런 밑작업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끝스티치 노르발로 바꾸신 다음에 끝스티치를 위에서 한번 때려줄게요. 자, 꼭 스티치를 때릴 때 위에서 밀려요. 밑에 게 딸려가기 때문에 밑에 걸 살짝 당겨주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셔야지만 예쁘게 꼬이지 않고 달려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플랫 칼라를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남자 셔츠라든지 여자 브라우스라에도 제일 많이 쓰는 셔츠 카라 만들어 볼게요. 자, 밑에 부분에 밴드 부분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밴드 부분을 잘 그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 요술펜하고 볼펜을 그리는데 아까 우리 처음에 우리 차이나 칼라 할 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 플라스틱을 꼭 요 굉장히 많이 써요. 코 뺄 때 양쪽 왼쪽 똑같이 만들 때 잘 쓰니까 꼭 여러분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래요. 자, 밑에 부분 시접 1.2cm 주고 잘라 주신 다음에 밑에 거 만들어 주셨으면 두 개를 잘 포개서 조금 있다가 우리 끝부분만 박을 거예요. 자, 이렇게 윗 카라도 만들어 볼게요. 윗 카라도 심지를 하나 붙여 주신 다음에 똑같이
그려주는 거, 왼쪽 오른쪽 정확하게 똑같이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그리면은 왼쪽 오른쪽이 짝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잘 맞춰서 그려주세요. 잘 그렸으면 두 개를 잘 포개신 다음에 이제 미싱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미싱하기 전에 코 빼는 실 두 개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플라스틱 코 부분에 제껴지지 말라고, 카라가 제껴지지 말라고 아까 플라스틱에 넣은 거 있죠? 플랫 컬러에서 넣은 것처럼 셔츠에도 꼭 넣어야지 돼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코 빼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코 빼기 한 땀 남겨놓고 실을 바늘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신 다음에 실을, 요 실은 좀 튼튼한 실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나일론 같은 아니면은 요런 폴리에스테라일 같은 실로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한 땀만 이동하고 실을 딱 당겨 바늘에 걸릴 수 있도록 딱 당겨 보세요. 그렇죠. 당긴 다음에 반대편으로 놓고 마무리 끝까지 박아 주시면 돼요. 자, 코 빼주시고 시접을 조금 한 0.5mm만 남겨놓고 잘라 주세요. 자, 요번에도 실로, 근데 시접 스티치 때리는 거 아시죠? 시접을 한쪽으로 넘겨서 때려야지만 0.1mm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은 절대로 안 돼요. 시접 스티치를 때려야지만 0.1mm 차이가 나오니까 꼭 시접을 한쪽으로, 안쪽으로 다 옮기신 다음에 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 차이나 부분, 밑에 부분, 밴드 부분에도 심지를 붙여주신 다음에 밑에 부분 꺾어주시는 거. 아까 우리 이거 차이나 칼라 할 때랑 똑같아요. 밑에 부분은 꺾어서 한쪽에서 박아서 넘길 때 필요하기 때문에 꺾어서 다려주세요. 자, 위에 코너 부분만, 여기 제일 중요해요. 셔츠에서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박음을 정확하게 해서 그 코 돌아가는 부분을 잘 그려주신 다음에 꼭 끝에서부터 꽃에 여기만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시접을 바싹 잘라주시는 거예요. 양쪽을 시접을, 우리가 박은 데까지만 시접을 딱 잘라서 놓으신 다음에 아까 우리 이제 플라스틱 만든 거 있죠? 그걸 넣으세요. 자, 넣은 다음에 이제 코를 딱 하면 왼쪽 오른쪽이 초보자들이 짝짝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놓으면 절대 짝짝으로 나오지 않고 똑바로 나오니까 꼭 코를 이렇게 넣고 잘 끝에만 양쪽 코 끝을 잘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 시접 꺾은 데 말고 우리 박을 시접도 한번 쭉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밴드가 됐고 위에 부분, 우리 아까 플랫되는 부분, 제껴지는 부분도 시접을 옆에 부분을 갈라주셔야지 코가 잘 이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반듯하게 나오려면은 시접을 한번 갈라주셔야 돼요. 옆에는 우리 그 다음 위에 부분은 시접 스티치를 때렸으니까 그냥 냅두셔도 되고요. 코 땡땡땡땡 땡겨가지고 코 빼주시고, 자, 일직선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얇은 자, 저희 요자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렇게 자를 싹 땡겨서 일자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잘 다려주세요. 자가 열에 다음에 뜨거우니까 잘 함부로 만지면 튀어요. 저도 지금 방금 튀었거든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0.1mm 나오게끔 한 다음에 잘 다려주시는 거예요. 시접 스티치 때리면 잘 다려져요. 패턴대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아까 우리 이제 그 밴드 부분 박은 데 빼고 살짝 넣으세요. 두 개를 1.2로 맞춰가지고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떴다라고 그러면은 그 위아래가 잘 맞을 거예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왼쪽 오른쪽 틀리면 안 돼요. 짝짝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박을 때 왼쪽 오른쪽 정확하게 맞는 위치 체크하신 다음에 네, 박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 같이 네, 플랫되는 부분하고 밴드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요 박을 때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송곳을 꾹꾹 눌러주시면서 밀리지 않도록 박아주세요. 자, 끝에 송곳을 쫙 맞춰가지고 두 개가 딱 맞게끔 하신 다음에 고정.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제 예쁘게 다리시는 거, 두 개를 네, 쫙쫙 당겨가지고 밑에하고 위하고 잘 당겨서 쫙 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다려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몸판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나 심지를 붙여줘라.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늘어나서 못 박아요. 막 크고 막 울고 그럼 나중에 찝히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다대 테이프를 안 붙여서 그래요. 목 부분은 돌아가는 부분, 바이어스 부분이기 때문에 꼭 붙여주셔야지 카라하고 정확하게 맞춰서 낫지가 딱딱 맞게 돼요. 자, 안에서 스티치를 정확하게 이제 박으셨으면은 겉으로 제끼신 다음에 스티치 끝 스티치 노르발로 바꿔주신 다음에 시접 아까 우리 이제 꺾어서 다려놓은 데를 잘 맞춰가지고 안에 스티치 때린 데를 살짝 덮으면서 위에서 끝 스티치 노르발로 당겨주신데 밑에 당겨주는 거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박다 보면 위에 부분 꼬여요. 100% 꼬이게 돼 있으니까 밑에 당겨주고 지금 손처럼 밑에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에가 꼬이지 않고 잘 예쁘게 나와요. 밑에를 손으로 쫙쫙 당겨주세요. 초보자들 항상 카라 달면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꼬이잖아요. 밑에 게 안 잡혀서 그래. 밑에 게 당겨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잘 잡아주시면 여러분들도 예쁜 차이나 칼라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인데 노치드 칼라, 테일러 칼라에는 노치드, 피크드, 숄이 있는데 노치드나 피크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노치드하고 숄만 보여드릴게요. 자,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 테이프를 붙여라. 카라 끝부분에 다대 테이프를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제가 염습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붙였는데 전체 심지를 다 붙여주셔야 돼요. 앞에는 무조건 전체 심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꺾이는 부분에 바이어스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다대 테이프 하나 붙여줄 거야. 그리고 미싱을 한번 해주실 거고 심지를 하나 안단의 심지를 붙여주세요. 자, 카라에도 심지를 붙여주세요. 심지는 웬만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야지 울지 않아요. 자, 반을 접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패턴을 넣고 그려주세요. 자, 시접도 1.2cm 주고 한번 그리신 다음에 이제 잘라 볼게요. 자, 위에 부분에 다대 테이프 하나 붙여 주세요. 카라 위에 부분이 모양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대 테이프를 하나 붙여 주시면은 늘어나지 않고 모양대로 나올 거예요. 패턴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다대 테이프를 꼭 붙여 주시고 이제 시접 주고 잘라 주시는 거예요. 낫지 표시 꼭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위에 부분 박아주신 다음에 코 빼기 똑같아요. 우리 셔츠 만들 위에 부분 만들었던 거 많이 보여드렸죠? 똑같이 이렇게 모양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셔츠 칼라 할 때랑 똑같아요. 위에 부분 만들어주신 다음에 살짝 말아주시고 플랫 칼라 할 때 설명드렸죠? 0.5mm 정도 차이 나는 거 다시 그려준다. 그래야지 카라가 벌딱 서지 않고 딱 몸에 붙어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하기 싫으면 밑에를 바이어스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안단을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몸판하고 카라 부분, 너치 부분서부터 이제 쭉 박아줄게요. 자, 박을 때 늘어나니까 늘은 두 개가 딱 시작과 끝은 같게 나오게끔 연습 많이 하셨죠? 이렇게 쭉 하고 밑에를 잡아주시면서 위에는 얹혀주다시피 하면서 박아주는 거. 자, 이렇게 다 박았으면 우리 이제 시접 스티치를 해야 되죠. 자, 시접 스티치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안단 먼저 박고요. 안단 먼저 박고 바깥에 또 반대로 박는 거예요. 이렇게 제꼈을 때 스티치 안 보이게끔 밑에 부분 카라 꺾이는 부분하고 카라 윗부분하고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스티치, 시접 스티치 순간적으로 그냥 다 한쪽으로만 박을 수 있으면은 카라가 제꼈을 때 스티치 보이니까 안 돼요. 자, 이렇게 위에 카라를 안에다가 넣고
위에 카라를 안에다 넣고 정확하게 송곳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하나만 제껴줘서 하나만 박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같이 박는 거 아니고요. 하나씩 박을 거예요. 하나씩 딱 송곳에 딱 넣고 송곳으로 밀어 넣어주신 다음에 우리 이제 꺾을 거. 근데 90도로 꺾을 거기 때문에 자 중심에 딱 와서 표시해 놓고 낫지 딱 바늘까지 딱 넣어주시고 휙 꺾어주시는 거예요. 목 부분에 연결되겠고 휙 꺾어주고 송곳으로 잘 밀어주시면서 휙 꺾어주시고 낫지 맞춰주시면서 박아주세요. 자 끝에까지 오면은 아까 우리 시작했을 때 각지는 부분에서 휙 했죠. 자 여기도 휙 한번 꺾을게요. 낫지 넣고 휙. 자 휙 하면은 여러분 두 끝에가 딱 맞으실 거예요. 자 끝에 딱 맞춰서 모자라면 안 돼요. 너무 넘쳐도 안 되고 딱 맞아야 돼요. 송곳으로 딱 눌러주시면서 박아주세요. 그러면은 위하고 아래하고 두 번 박아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껴주시면은,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에 제끼면은, 그 두 겹으로 박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데를 가름돌 다 갈라주시는 거예요. 낫지를 넣어주시면서 갈라주세요. 그래야지만 노치드 카라가 예쁘게 나와요. 자, 돌아가는 부분에는 낫지를 좀 넣어주시거나 시접을 좀 작게 잘라주시면은 잘 돌아가요. 자, 이렇게 낫지도 넣어주시고 갈라주시면은 옷이 예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놓으면 카라가 예쁘게 나왔죠. 그럼 한번 잘 다려주시고 자 이렇게 카라가 나왔으면 카라를 제낄 거예요. 근데 꺾어지는 부분 있죠. 꺾어지는데 여기 다리미를 누르시면 안 돼요. 스팀만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꺾어진 밑에는 꾹 눌러주셔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숄칼라 할 건데 숄칼라 굉장히 중요한 게 골시로 해야 돼요. 이렇게 안단을 중간에서 연결할 거거든요. 골시로 해야지만 제껴졌을 때 선이 안 들어가요. 여기 안단을 카라 밑에까지만 안단을 밑하고 연결하시는 거예요. 숄칼라는 자 이렇게 안단을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뒷목까지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심지 붙여주시고요. 다대테이프 붙여주시고 심지 다대테이프 같이 붙여주시면 튼튼하고 늘어나지 않고 미싱하기 좋고 예쁘게 나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늘어나는 곳에 무조건 다대나 붙여주시는 거고 자 안단 몸판 연결할게. 어깨 받고 오면서 자 여기 딱 오면서 여기 제일 중요하죠. 오면서 90도에서 낫지 넣어주시고 휙 숄칼라 낫지 넣어주시고 휙 그럼 뒷목하고 뒷중심하고 박히면서 쭉 갈 거예요. 겉감 박는 거예요. 지금 겉감 쭉 박다가 우리가 이제 그 숄칼라랑 뒷칼라가 있죠. 낫지를 넣고 어깨랑 이제 지금 휙 하고 연결해서 어깨랑 박는 거예요. 여기 조금 어렵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좀 연습을 좀 하셔야지 돼요. 쭉 박아주시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숄칼라가 달렸고요. 안단 연결하는 거예요. 안단도 낫지 넣고 휙 낫지 넣고 휙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 밑에서부터 숄칼라는 안단하고 쭉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안단하고 슉 끝까지 쭉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쭉 박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접 스티치 때리시는 거 알죠? 자 낫지 놓고 꺾어지는 때까지 낫지 놓고 바꿀 거라서 그래요. 안쪽에서 시작할 때는 안쪽에서 스티치 거기까지 또 반대로 제껴지는 데는 몸판 쪽에서 시접을 넘기고 스티치 시접 스티치를 딱 반대로 하셔야 돼요. 제껴지는데 갑자기 스티치가 시접 스티치가 보이면 안 돼요. 이거 실수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서 스티치 박으셔야 돼요. 자 쭉 박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끝에 부분 낫지 넣은 부분 있죠. 거기까지만 하고 낫지를 카라 꺾어지는 데까지 낫지를 딱 넣고 반대를 또 시접을 넘긴 다음에 반대쪽에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잘 다려볼게요.
자, 안쪽에도 시접을 다 갈라 주시는 거예요. 안쪽에도 시접을 잘 갈라서 다려 주세요. 자, 여러분들도 잘 박으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안쪽이. 잘 박으셨으면은 안쪽에다가 나중에 마무리를 할 수 있고요. 카라까지인데 우리는 퍼펙하게 만들었어. 카라 만들 줄 알지, 주머니 만들 줄 알지, 지퍼 달 줄 알지. 뭐 퍼펙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엔 뭘 배울 게 있을까요? 자, 그래서 5강에서는 자, 몸판은 잘 우리가 퍼펙하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매 나는 아이가 남았어요. 그죠? 소매를 어떻게 홈줄이기, 그 다음에 그 셔츠 소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홈줄이기 없이 그냥 드롭되는 소매도 달아봐야 되고, 이런 소매들을 어떻게 잘 다는지, 특히나 우리 홈줄이기 해가지고 2세라고 해서, 근데 그 양을, 홈줄이기 양을 막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립바가 개발한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저 립바를 만나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놔야지 저 립바가 영상을 올리면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1강, 2강, 지금 여러분들 안 보잖아요. 요 부분들 사라질 거예요.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요거 사라져서 립바스쿨로 다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립바스쿨에 가면은 립바스쿨에 등록한 사람만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봐놓으세요. 요 영상은 립바스쿨에 가서 돈 낸 사람만 보게끔 되니까 지금 공짜일 때 열심히 봐놓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소매다는 걸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